말 주섭입니다. 오늘은 다이아 페스티벌하고 유튜브 팬페스트 때 받은 팬 선물들을 제가 열어볼 건데 일단은 이렇게 많은 선물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첫 번째 선물은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편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초등학생 오이라는 분인데 이름이 오이는 아니고 제가 볼 땐 가명을 쓰신 것 같은데 편지 안에 이렇게 마이쮸가 들어있고 제가 갤럭시 S6를 쓰는데 저는 원래 핸드폰 케이스에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를 쓰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여기는 카드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끼니까 되게 예쁘죠? 지금 블링블링한데 아무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전지갑 있고 팬 선물들이 지금 다 뒤죽박죽 섞였어요. 쇼핑백 안에 쇼핑백이 들어있고 그런데 이거는 영은님께서 주신 거예요. 클렌징 폼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잘 쓰도록 할게요. 영은님 편지는 제가 따로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각종 팩들이 들어있고 젤리랑 그리고 초콜릿.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단 거 중에서 좀 젤리를 먹는 편이긴 한데 젤리도 이빨 썩을까봐 요즘 잘 안 먹고. 이거 플랜카드인데 넘나 보고 싶었어.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전에 미리 봤었어요. 편지도 있는데 편지도 이렇게 백백 뒤 두 장을 써주셨어요. 이건 허민주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거고 이분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글씨 잘 쓰시네. 이분이 영상 편집을 배우셔서 꼭 서비노문 말려 그 영상 편집자로 취직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꼭 그런 날이 오기를 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편집 상당히 까다로운데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저랑 같이 일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랜카드 만드느라고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건 텀블러 같은데 네 텀블러 맞네요. 텀블러가 들어있고 또 안에 또 뭐 편지가 있어요. 이거는 섭둥이 예선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거고 고래 인형이랑 지방이 카카오 프렌즈의 그 복숭아 인형이 들어있고 준호형 팬이기도 하고 제 팬이기도 한데 예선님께서 준호형하고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억서포코까지 편지를 써주셨는데 편지는 제가 나중에 읽고 안에 보면 이렇게 과자랑 간식거리들이 들어있어요. 에이치! 에이치! 이제 환절기라가지고 또 비염이 올라고 하네요. 간식거리들이 들어있는데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억서포가 셋이서 나눠 먹을게요. 에이치! 가뜩이나 환절기인데 지금 리치가 털갈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털이 날리고 있어갖고 요거는 누가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플랜카드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요것도 플랜카드 허은소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허은소님 제가 이렇게 생겼나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커피랑 스티커랑 사탕이랑 젤리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저 진짜 이빨 썩을 것 같으니까 단 거 그만 좀 보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편지가 두 개가 있는데 신다솜님 이 쓰신 거 하나랑 편지 하나는 성민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편지는 다 따로 읽어볼게요. 한세형님께서도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먹을 게 많네요. 자 그 다음 선물 안에 보면 이렇게 젤리가 있고 이 츄파춥스 젤리 진짜 맛있거든요. 이제 하리보는 질렸어요. 이 하리보를 너무 많이 보내줘갖고 하리보를 지겹게 먹었더니 이빨에 충치 생겨갖고 최근에 치과 갔다 오고 젤리 적당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옷이다.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분은 제가 기억해요. 아이아 페스티벌 때 음료수도 선물해주시고 끝까지 저한테 이제 되게 잘해주신 팬이라서 기억이 남거든요. 수능 81일 남으셨다는데 수능 잘 보실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옷 되게 이쁘네요. 나 이런 남방 갖고 싶었는데 짜잔! 맨날 검은색이랑 무채색 계열 옷만 입다가 이런 거 입으니까 상큼하지 않아요? 진짜 이쁜데요?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이거는 포장지까지 사고 직접 모두 다 만든 겁니다. 오래 고민해서 사신 거라고 하니까 예쁘게 봐달라고 하네요. 이미 마음씨를 예쁘게 봤기 때문에 선물은 뭐가 들어있든 저는 좋아할 겁니다. 포장도 되게 예쁘게 하시네요. 볼까요? 우와! 대박! 직접 그리신 건가? 요 근래 받은 그림 선물 중에서 저를 제일 닮았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벽에다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뻐라. 이건 전지현님께서 선물해주신 거고요. 여기 그리고 권도원씨라고 돼 있는데 편지에는 나중에 연락을 달라고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으셨는데 저도 개인 그게 있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권도원씨가 이 핸드폰 케이스를 선물해주신 거네요. 그리고 안에 쇼핑백에는 먹을 게 들어있어요. 젤리랑 라면. 아무튼 이것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팬사인할 때 주신 선물들인데 바디워시. 이거는 리치 간식. 최정원님께서 이렇게 플랜카드 만들어주신 거랑 그리고 또 젤리 최정원님께서 주신 거 그리고 초코우유 마이쮸 편지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박민주입니다. 제가 이상형이래요. 저랑 13살 차이 나네요. 앞으로 살아온 인생 그대로 한 번 더 사시면 제 나이가 되시네요.
자, 그 다음 선물 뜯어볼게요. 어? 이것도 옷이에요. 이분도 익명으로 부탁드린다는데 옷을 선물해주신 분들은 다 익명이네요. 그리고 고3이에요 이분도. 가명으로 윤이라고 돼있어요. 윤이. 저랑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이즈 한 100 정도 있거든요. 좀 크게 입는 편인데 입을 것 같죠? 나중에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 입고 촬영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과자, 고래밥. 내가 좋아하는 고래밥, 포카치, 그리고 물티슈. 리치의 똥오줌을 닦으라고 이렇게 물티슈를 주셨네요. 요것도 과자, 젤리랑 초콜릿. 진소연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핸드크림, 인공눈물. 편집하다가 눈 뻑뻑하면은 인공눈물 넣으라고 이렇게 주셨고, 포스트잇이랑 여기도 역시 젤리. 요거는 광주 웹 컨텐츠 페스티벌 갔을 때 받은 건데 양현진님께서 주신 거예요. 별가랑 사탕이랑 막 이런 게 들어있는데 광주를 내가 언제 갔다 왔는데 이제 오르네. 케이스만 방송 장비였고 안에는 과자랑 육개장 칼국수. 이거 뭐야, 맛있겠다. 먹을 것들이 들어있고요. 이분도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네요. 이름은 성만 공개할게요. 장씨예요, 장씨. 고마워요, 장씨. 잘 먹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피스 물감으로 이제 색칠하는 그 세트 같은데, 제가 이거를 할 시간이 되면은 집에서 한가롭게 이거를 색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바빴는데 지금 시간이 잠깐 비었고 팬 선물을 찍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이아 페스티벌, 유튜브 팬페스트, 광주 웹 콘텐츠 페스티벌 때 주신 선물들을 다 열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젤리가 너무 많았어요. 단 거 이제 와서 말씀드린 거지만 지난번엔 제가 젤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늙어갖고 치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자들도 군것질도 많이 안 해요 요즘은. 이런 선물들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들 그 돈 모아갖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물 주신 거 그냥 마음만으로도 고맙고 편지 한 통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고, 이런 거 굳이 안 주셔도 되지만 받았으니까 잘 사용하고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팬선물은 이제 1탄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팬선물 이렇게나 많이 왔어요. 그만 좀 보내요. 지금 또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이거 언제 다 뜯어보냐. 아무튼 팬선물 개봉이 2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열심히 하는 섭이가 되도록 할게요. 이상 섭이 너무 말려 주섭이었습니다. 안녕.